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정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8월 5일 익산시 남부권역 만경강 일원의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남부권역 만경강 일원의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편리한 정주여건을 제공하여 인구 유입 효과까지 연계시키겠다는 남부지역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 언론사들의 보도는 전북일보, 도민일보, 시사타임즈, 코마당뉴스, 익산신문, 열린신문, 소통신문, 익산편파뉴스 등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경강 북쪽 일원 120만 평방미터, 약 36만 3천 평에 사업비 3,886억 원을 들여서 수변도시 공간을 조성해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 및 상업 등 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을 갖추어 인구 약 2만 명 유입 계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언론사 보도 내용에서 익산소통신문 보도 내용 제목은 만경강 수변도시 매우 타당성이 있다. 부제로는 사업지구 입주 의향도 54.7%, 기업 사업 참여 관심 높아, 전주, 군산, 김제 등 인접 지역 인구 2만 명 유입 효과 기대로, 익산신문은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경제성 충분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수요조사 결과 사업 지구 입주 의향도 54.7%, 사업 관심도 높아, 전주, 군산, 김제 등 인접 지역 인구 2만 명 유입 효과 기대, 새만금 배후도시 가능성 충분, 사업 추진 행정 절차 속도라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 열린신문은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선거용인가? 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익산시 인구 마지노선 28만 붕괴, 물타기식 정책 비난 본물, 환경오염, 주변 지자체 난개발, 도심 공동화 등 대책 없이 발표만 먼저, 성공 가능성의 의문, 계획된 택지 공급 사업 먼저 안착, 선행돼야 한 목소리. 또한 익산 편파뉴스에서는 익산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라는 제목과 함께 2018년 정은율 시장 공약 재현이라는 부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익산지역 언론기관에 해당하는 4개의 언론사 언론 보도 내용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익산신문과 소통신문과 코마당뉴스는 긍정적인 보도를, 익산열린신문과 익산편파뉴스는 부정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주제와 관련하여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바라본 팩트체크입니다. 지난 8월 5일 익산시는 남부지역을 수변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업비는 3,886억 원이며 총 120만 평방미터, 약 36만 3천 평의 단독 및 공동주택단지, 상업 등 지원시설과 기반시설을 만들겠다.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 67.4%가 관심이 있고 입주 의향도가 54.7%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역에는
집안시설이 약해서 토목공사와 기반시설 구축이 어려울 것이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경천 저수지와 대하댐 방류로 인하여 수해 피해가 우려된다. 익산시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향후 익산시가 약 2만여 채의 아파트 공급 계획과 중복돼 부동산 시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개발 호재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므로 부동산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공기업, 민간기업 등의 개발 참여 방식에서 효율적인 선정 추진 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주제와 관련된 배수연의 이슈브리핑이 갖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첫째, 만경강 수변도시 건설 사업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만경강 일대 대규모 택지개발 공약 사업을 재현한 사업으로 내년 6월 정원율 시장의 3선 도전에 대한 선거용 사업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둘째,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원율 시장이 3선에 실패할 경우 사실상 이 사업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남부지역의 바닥지지를 조사해 보면 갯벌이 쌓여 있어 수십 등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토목공사와 기초공사의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남부지역은 지대가 낮아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익산시는 향후 수년간 약 2만여 채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바 남부지역 6천 세대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주택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인구 유입은 교육이나 의료시설 등과 상관관계가 큰데 무조건 아파트만 지어놓으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은 무리한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위민행정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적 행정이 아니라 진정 주민을 위해 펼쳐지는 행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혹여 자신의 당선과 영달을 위해서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하여 선거를 활용하기 위해 펼쳐지는 행정의 의도가 있다면 이는 위민행정이 아니라 위선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 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인배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대인배는 공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심없이 펼쳐지는 진정한 위민행정을 기대합니다.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